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방부등식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정식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뭐 5만 가지 방정식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요. 뭐 삼각 방정식, 사인, 코사인 막 이런 거 등장하는 그런 방정식 배우는 거 아니라 오늘은 다항식만 배우는 거예요. 다항식이 뭔지는 알죠, 그렇죠? 응? 다항식 알죠? 단항식의 끼리에다 더하기 빼기 있는 거. 응? 기억이 나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1차 항, 2차식, 3차식 이런 것들만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x의 지수에다가 숫자가 1, 최고차가 2, 최고차가 3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얘기만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1차 방정식부터 가장 기호는 애죠, 그쵸? 1차 방정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방정식이 뭔지는 알죠, 그쵸? 자, 등식이 들어가 있는 식이야. 뭐가 얘네들이 같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항등식처럼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미지수를, 보통 이제 미지수를 X로 씁니다. 어떤 특정한 미지수 X에다 뭔가를 팍 넣었을 때만 딱 성립하는 거야. 그걸 이제 방정식으로 풀었다고 그래. 그 X를 찾는 거야. 그리고 걔를 뭐라고 하냐면 실근이라 불러. 실근이라 불러. 오케이? 이해 갔죠?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찾냐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1차 방정식이 뭐냐? 등장하는 이제 X의 차수가, 차수 알죠, 그 여러분? 그 차수가 1까지밖에 없는 거야, 최고 차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거. 1차씩 아무거나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 2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여기도 뭐 1차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푸는 거야. 근데 얘가 항상 X에다 아무거나 쳐박아도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아무거나 쳐박아볼까? 1 쳐박아봐, 1. 어? 돼버렸네? 찾은 거야,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근데 이렇게 신내림 받아 찾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 무당은 아니잖아. 이렇게 찾을 수는 없단 말이야. 2 넣어봐, 2. 7이잖아. 안 되잖아, 그치? 3, 2, 6, 8이니까. 항상 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딱 되는 거야. 그 되는 애를 찾는데 방금 선생님처럼 손에 깜짝 놀랐단 말이야 지금. 대충 아무거나 딱 넣는데 딱 성립하는 게 이렇게 뭐 이게 우연으로 푸는 게 아니라 풀이법이 있단 말이야. 그 풀이법을 알려줄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푸냐? 자, 풀이법. 얘를 한쪽으로. 자, 여러분 좋아하는 데다가 해. 좌변을 좋아하면 좌변, 우변을 좋아하면 우변에다가 우리 이렇게 할까요? 좌변에는 미지수를 포함한 식으로. 좌변에는 미지수가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변에는 상수만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다항식에 대해서 연산하는 건 배웠단 말이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렇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2항이라는 걸 하면 되겠죠? 3x를 이쪽으로 넘겨. 그럼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렇지? 3을 넘겨버렸더니 마이너스 1이 돼버렸잖아, 그렇지? 양변에다 마이너스로 나눠버리니까 x는 1이다. 굉장히 귀엽죠, 그렇죠?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야, 그렇죠? 다른 수였을 때 여러분 쉽게 풀수 있었을까, 그렇지? 그 근찾는 건 되게 쉬워. 됐죠? 그리고 1차 방정식은 항상 실근은 딱한 개만 갖게 있어요. 2차 방정식이 몇개 됐어요? 두 개일 것 같은데 두 개가 아니야, 실은. 실근은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따가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 방정식은 근이 하나야. 2차 방정식은 근두 개야. 근데 두 개가 아니라 두개 이하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3차 방정식은 세 개일 수도 있고 세 개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세개 이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4차 방정식은 네개 이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일단 풀이법은 알겠어. 그럼 1차 방정식에서는 그러면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아주 찌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포인트가 바로 부정과 불능이라는 거. 아주 특이한 구조. 어렵다기보다 이 말뜻만 알면 돼. 부정과 불능이라는 거 뭐냐? 불능. 장애인이야, 장애인. 없다라는 거죠. 근이 없다 이거. 만족하는 애가 있다 없다? 없다. 만족하는 X가 없다. 즉 만족하는 실근이 없다. 이걸 불능. 부정은 정할 수가 아예 없었다는 거야. 뭔 말이야? 너무 많았다라는 거야. 너무 많았다. 만족하는 애가 너무 많다. 만족하는 실근이 무수히 많다. 이걸 뜻하는 거야.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만 여러분이 느낄 수 있으면 돼. 자, 이런 거야. 다시 1차 방정식은 등식으로 되는데 1차로만 구성된 식이 있는 거야. 근데 2x 플러스 3인데 여기도 2x 플러스 3이었다고 칩시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시킨 대로 갔더니 0x는 뭐가 돼? 0이 돼버렸지.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자, 1 집어넣어도? 오케이. 2 집어넣어도? 오케이. 3 집어넣어도? 오케이. 4 집어넣어도? 오케이. 뭐 집어넣어도 오케이지. 오케이 되는 게 너무 많다, 이거야. 정할 수가 없다, 이거야. 이런 상황을 우리가 부르는 용어를 이제 부정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이 말뜻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불능이라는 건 뭐냐? 자, 다음과 같은 상황. 2x 플러스인데 얘는 2x 플러스 3이야. 그럼 정리했더니 0x는 1이잖아, 그치? 그럼 뭘 넣어도 항상 좌변이 0이 돼버리니까 같아진 애가 있어, 없어? 없겠지. 이런 거는 불능이라고 부른다. 말뜻만 알면 되는 거야. 알겠죠? 1차 방정식은 끝. 자,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들어갑시다. 자, 2차 방정식은 뭘까요? 방정식인데 최고차항이 2차까지 등장하는 식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생긴 걸 말하는 거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우변도 2차까지만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애를 갖다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사실 이걸 만족하는 애가 몇 개라고? 두 개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개 이하. 알겠지? 자, 그럼 이걸 풀이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풀이법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이건 그냥 좌우변 편집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얘는 첫 번째, 전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한쪽으로 정리해서 입고를 0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를 쭉 정리해서 좌변에다가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c는 0꼴로 변신을 시켜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변신을 시킨 다음에 인수분해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인수분해. 우리가 배웠던 인수분해. 얘를 곱하기 꼴로 연결시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곱하기 꼴로 나타내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의 형태로 내가 만약에 얘를 나타내줄 수 있었어. 그럼 자, 생각해봐. 어떤 두 수를 곱해서 0이 될 수 있는 거는 너가 0이거나 너가 0이거나 이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x가 알파거나 x가 베타거나 이렇게 두 개를 직접 찾게 되는 경우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알파랑 베타의 모양이 똑같아.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야. 그럼 뭐겠어? 알파거나 알파니까 실제로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중복된다 해서 중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근데 이 알파, 베타가 없을 때도 못 찾을 수 있어. 없다라기보다 막 이렇게 생긴 거야. 1 플러스 루트 2i 뭐 이딴 식으로 생긴 거야. 도대체 이 숫자가 어떤 애인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런 걸 이제 근이 없다 해서 허근이라고 부른다. 허근. 근이긴 근데 근이 아니다 이거야. 가짜 근이다 이거야. 알겠죠? 이렇게 부르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인수분해를 시도하세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인수분해 안 될 경우도 있다 이거야. 일단 인수분해 되는 형태를 한번 연습해 볼까요? 가령 이런 식이야. 자, 봐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2차 방정식을 푸시오 딱 했어. 그래서 2x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됐어. 한쪽으로 넘기라 그랬지? 자, 좌변을 넘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됐어. 자, 인수분해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앞에 있는 계수 1, 1 쓰고 자, 3, 1인데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어디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x 빼기 3, x 플러스 1이니까 자, 그는 뭐가 되는 거야? 뭘로 해야지 0이 돼? 그렇죠. 3이 되죠. 3과 뭐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끝나게 되는 거야. 근데 항상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인수분해가 될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딱 했는데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근의 공식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뭐야? 근의 공식이라는 걸 씁니다. 자, 근의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얘를 내가 좌변으로 넘길 것과 똑같아. 이렇게 좌변으로 넘겨서 좌변에다 정리하고 우변에 0을 만들었어요. 근데 책에는 이제 A로 돼 있죠. 여기 선생님은 P라고 썼으니까 이걸 이제 수정을 좀 할까요? 자, 좌변을 쭉 정리해서 이퀄 0 상태까지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된 거야, 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됐는데 이걸 무조건 만족하는 x의 근이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 공식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등장하는 a는 x제곱함의 숫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돼 있으면 a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된다는 뜻이야. 알겠어? 뭐 이렇게 되면 b가 3이 된다는 뜻이고. 알겠죠? c는 상수항을 말하는 거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좀 궁금하잖아.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치? 간단하게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원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으니까 이 수를 갖다가 완전제곱꼴로 만들면은 이렇게 됩니다. 뭐 놀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얘를 전개해봐. x제곱, 그러니까 ax제곱. 그치? 전개하면 어떻게 돼? 2a, 자, 2abx가 두 개니까 a분의 bx지? a 곱했으니까 bx 맞지? 상수항 요거 제곱하면 4a제곱분의 b제곱인데 a 곱했으니까 4a분의 b제곱이 정신없지 그치? 여러분 잠깐 멈춰놓다가 한번 계산해 확인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치?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럼 끝났지 이제. 봐봐. ax 플러스 2a분의 b제곱이 뭐가 된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 됐죠? 그럼 자 a를 갖다가 양변에 나눠줘. 선생님 a가 0이면 어떡해요? 아니 미친새끼 0이면 이게 1차식이지 2차식이야. 그치? 그러니까 a는 0일 수 없다라는 거야. 그치? 당연히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눴으니까 얘가 4a제곱이 되거든. 4a제곱. 4a제곱을 좀 이쁘게 쓰면 여러분 2a의 제곱이 됩니다. 됐지? 그럼 끝났어. 얘를 제곱해서 얘가 됐대. 아까 전 시간에 배웠네. 무의식 계산할 때. 얘를 제곱해서 얘가 됐네. 그러면
x 플러스 2a분의 b는 뭐가 된다고? 이게 바로 제곱근의 정의였잖아요.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표현한다고? 이제 루트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2a의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했죠? 2a 제곱이니까 좀 이쁘겠을까요? 루트 2a 제곱은 2a의 완전 제곱이니까 2a로 쓸 수 있겠죠? 2a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 최종 답안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분모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원리는, 그치? 어쨌든 이렇게 유도할 수는 없으니까 외워줘야 됩니다. 이걸. 외워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그럼 선생님! 이게 만약에 음수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수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음수. 또 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봐봐. 이게 만약에 0이 됐어. 그러니까 딱 0이 됐어. 그럼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답이 뭐밖에 없는 거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밖에 없어요. 라는 뜻이지. 무슨 뜻이야? 그냥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오케이? 이게 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을 뜻하는 거라고. 중근이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뿌라 마이니까 두 개라는 소리지. 두 개? 두 개.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미친 수잖아. 그치? 아래가 음수가 됐다니까. 루트 아래가 음수가 됐다니까. 이런 거. 이걸 뭐라 불렀어, 선생님이? 전에? 이렇게 부른다고 했잖아. 이상한 애란 말이야. 허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근이 없다라고 합니다. 실근이 아니다. 이거 허근이라고 합니다. 허근. 꿈의 근이네. 이해갔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 부분만 딱 계산을 해야 된다. 요 부분만 딱 계산해서 그러니까 근을 구할 수는 없지만 요것만 딱 처리를 해서 요 앞에 있는 개수들에다가 제곱을 하고 빼기 4ac에서 이 값이 만약에 양수가 되면은 아 넌 근 두 개 갖는구나. 어? 넌 근 하나밖에 안 갖구나. 넌 근이 없구나까지 판별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판별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게 되는 거지. 이해갔죠? 그쵸?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2차 방정식이 딱 나왔어. 어떻게 하라고? 인수분해 하려는 어떤 시도를 해. 근데 안 돼. 그러면 바로 그냥 근의 공식 들어가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2차 방정식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 이제 고차 방정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자, 연립 방정식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연립 방정식은 그냥 여러분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걸 이용하면 되는 거야. 자, 연립 방정식. 자, 식이 두 개다, 이거야. 식이 두 개야, 이렇게. 자, 2x 플러스 y는 3. 이렇게. 이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 더 나오는 거야, 이렇게. 4x 플러스 뭐 3y는 뭐 1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얘를 갖다가 연립을 해주는데, 어떻게 연립을 하냐? 위에 아래를 갖다가 같이 더하거나 빼주는데, 요 앞에 있는 개수를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맞춰주면 되겠어요? 2니까 양변에 곱하기 두 배를 해줘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거야. 맞지, 그치? 위에서 빼, 이거. 뭐야? 마이너스 y는 뭐가 됐어? 마이너스 5가 됐죠, 그쵸? 5가 됐으니까 y는 마이너스 5다. 그럼 y 마이너스 5니까 여기다 풍덩하고 집어넣으면은 x가 뭐가 됩니까? 자, 마이너스 15니까 넘기니까 16, 4로 나누니까 4.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되게 쉽지?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립방정식인데 미지수가 두 개가 아니라 미지수의 원소의 개수가 세 개, 3원 연립방정식이 등장할 때도 있어요. 잘 나오진 않으니까 가볍게 어떻게 하는지만 보라고.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미지수가 세 개야. 그럼 당연히 미지수 세 개니까 식도 몇 개 해야 되겠어. 그렇죠. 식도 세 개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이거. 됐죠? 자,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자, 연립방정식까지 우리가 풀 수 있었으니까 여기 중에 미지수를 채택하는 거, 없애고 싶은 미지수. 더럽게 생기네. 왠지 더럽게 생겼다. 마음에 들지 않죠, 그쵸? 1번과 2번에서 Z를 소거하는 걸로 갑시다. 어떻게 하면 돼? 1번에서 그냥 2번을 빼버리자, 이거야. 1번에서 2번을 빼버리면은 어떻게 돼? 자, Z가 날아가죠, 그쵸?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 X 플러스 2Y는 2가 돼버리지, 그치? 그 다음, 여기서 Z를 소거했으면은 이제 1번, 2번 했으니까 이제 2번과 3번을 통해서 다시 이직거리를 하는데 누굴 속어야 되냐면 Z를 속어야 돼. 근데 이 상태에서는 더하거나 빼도 Z가 안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가운데 있는 식이다 곱하기 2배를 딱 해버리는 거야. 2배를 1식에서 2번과 3번을 빼버리는 거야. 다시 곱하기 2배를 한 2번에다가 3번을 빼버린다 이거야.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옵니까? 자, 빼버립시다. 신나게. 슉슉 날라가고. 그렇죠. 3X 플러스 Y는 1이 돼버리네. 끝났다 이제. 이건 방금 설명했던
2원 연립방정식이지, 그치? 개수 맞춰줘서 곱하기 2배 하면 되겠네. 정리하면 X가 나오겠죠? Y 나오겠죠? X, Y를 아니까 뭐도 나와? 그래서 Z도 나오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원리로 하면 4개짜리도 할 수 있겠네? 4개짜리를 내면 정신병자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 그치? 그런 거 나오지 않으니까 3개짜리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된다. 어떻게 하냐? 지우고 싶은 미지수를 선택한 다음에 3개니까 이 2개만 가지고 구할 수는 없단 말이야. 1번과 2번을 통해서 먼저 하나 미지수를 소거했어. 그럼 이제 1번이나 3번 혹은 2번과 3번을 통해서 미지수 Z를 똑같이 소거를 해줘. 그럼 이제 X, Y만 있게 되니까 아까 풀었던 방식으로 X를 구하고 Y를 구하면 자연스럽게 Z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이게 연립방정식의 풀이법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도 아주 특이한 구조가 있긴 있어요. 연립방정식에서 자, 이런 구조도 있을 거 아니야. 자, EX 플러스 Y가 3인데 자, 한번 센스를 한번 보세요. 4X 플러스 2Y가 K다 이렇게 나왔어. 그래놓고 이런 말이 나왔어. 이거에 근이 무수히 많다. K는 내가 특별하게 이론 설명 안 했지만 여러분 이거 풀 수 있어야 돼. 자, 무수히 많다라는 거 아까 뭐라고 했더니 부정이라 그래. 정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럼 뭐냐면 이걸 만족하는 X, Y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야. 무슨 뜻이야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니? 자, 이걸 만족하면서 이걸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애가 무수히 많았다 이거야. 한 개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결국은 이게 똑같은 식이었다는 거지. 곱하기 두 배를 하면은 4x, 곱하기 두 배 하면 2y는 6이잖아. 그럼 만약에 이게 자, 위에서 아래 거를 딱 뺐어. 빼면은 뭐가 되겠어요? 0x 플러스 0y가 되는데 이게 뭐가 돼버리면 k 빼기 6인데 이게 뭐가 딱 돼버린 순간 0이 만약에 딱 돼버렸다면은 xy에다 뭘 집어쳐놓더라도 무조건 이게 답이 될 거 아니야. 이해 가지? 아까랑 똑같은 원리야.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 가끔. 연립방정식에서 무수히 많기 위한 즉 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됐나? 이게 아예 똑같으면 되는 거야. 즉 무슨 소리냐?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이 똑같으면 되는 거야. 지금 틀린데요? 아니 틀린 게 아니잖아. 여기다 똑같이 2를 곱해봐. 실수배를 딱 맞춰줬다 이거야. 맞춰줬더니 6이 됐어. 그럼 K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그렇죠. 6이 돼버리면 된다. 이런 뜻이다 이거야. 이해 갔죠? 이것도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6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6이 아니었어. 6이 아니면 이게 어떤 숫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1이라든지 2라든지 이런 숫자가 됐어. 말 돼? 뭘 쳐놓은 이건 0인데? 말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만족하는 애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걸 뭐라 본다고? 만족하는 애가 없다. 뭐야? 불능이다. 이렇게 본다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활용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 자, 연립방정식을 배워봤고요. 이제 고차방정식, 즉 3차방정식과 4차방정식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이냐. 자, 고차방정식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1차방정식 푸는 거 압니까? 좌변 정리하고 상수니까 못 풀면 바보지 그치? 2차 방정식 풀 줄 알아? 2차 방정식 진짜 중요해. 풀 줄 알아? 뭐 하자고? 정리해서 일단 0꼴로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 오케이? 인수분해 안 되면 우리의 친구 근해 공식이 있어. 됐지? 즉 2차 방정식까지만 만들면 무조건 풀 수가 있어.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 고차 방정식에서는. 자, 3차, 4차 방정식인데 5차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최고차항이 어떤 식으로 생겼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3차 이상, 3차까지 나와 있는 3차, 4차까지 나와 있으면 4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막 나와 있지만 어차피 정리하면 이런 꼴로 우리가 변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놓고 이 문제를 푸는데, 만족하는 X를 찾는데, 3차니까 많아봐야 3개 이상은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아주 이제 좀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뭘 써야 되냐? 인수정리라는 걸 쓰게 됩니다. 되게 그럴싸한데 인수정리가 뭐냐 자 이건 좀 그냥 여러분 외워줬으면 좋겠어 애를 만약에 내가 무슨 뭐 신내림을 받든 뭐 어떻게 하든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다고 쳐보자 이거야 이렇게. 환상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치자 이거야 그럼 끝난 거잖아 이걸 만족하는 근이 뭐야 애가 0이면 0 곱하기 뭘 해도 0일 테니까 x는 알파 x는 베타 x는 감마 이렇게 세 개의 근을 가질 거 아니야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스님 말한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알파랑 똑같았으면 근이 두 개인 거지. 알파 알파니까. 이렇게 되면은 근이 한 개인 거지. 알파 알파 알파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내가 이런 식으로 애를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문제가 끝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거냐는 거야. 이게 쉽지 않다라고는 3차 방정식은. 그럼 잘 봐. 스님 하는 말 잘 들어봐. 내가 인수분해할 능력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고 치면은
자, 요 끝에 있는 알파라는 상수랑 이 베타라는 애를 곱하고 감마라는 애를 곱했어. 그럼 앞에 있는 이 개수 A를 곱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가 바로 D지. 그건 확실한가? 다시. 이걸 쭉 그냥 노가다로 전개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확실한 거는 자, X 곱하기 X하면 X제곱. 다시 X 곱하면 X3승이니까 AX3승이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얘를 쭉 전개하면 어찌됐건 이 상수랑 D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알파랑 상수랑 상수를 곱하면 상수야. 다시 여기 상수를 곱하면 상수야. 그럼 알파, 베타, 감마에다가 A까지 곱한 게 결국은 D라는 소리거든. 그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D는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애들을 곱해서 나온 애야. 여기다 어떤 숫자를 곱해서 나온 거니까 이런 애들을 우리가 부르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D에 뭐라 불러? 약수라고 부른다. 약수. 맞죠? 이렇게 하면 배수. 약수. 그 전략적으로 어떻게 노리냐면은 이 D를 D의 뭐라고? D의 상수항에 약수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그리고 이 약수를 여기다 갖다 그냥 쳐박아보는 거야. 갖다 쳐박아 이렇게 딱. 뭐. 예를 들어 이게 3이었어. 그러면 3의 약수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거 있지. 집어넣어보는 거야. 그냥. 집어넣는데 만약에 0이 딱 됐어. 환상적으로. 그럼 무슨 소리야? 애가 이뤄내었다는 거지. 내가 집어넣어본 애가. 느낌 와요? 그렇게 찾자 이거야. 그럼 뭐냐? 그렇게 하나만 딱 찾아내면은 3차식인데 하나를 딱 찾아내면 나머지가 몇 차식이 돼버려? 2차식이 돼버리지. 2차식은 구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다 그랬잖아. 끝나버리. 이해가? 자,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볼게요. x3 마이너스 2x제곱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나왔어, 방정식이. 자, 어떻게 하라고? 자, 3차 방정식이니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먼저 상수항을 딱 째려보고 상수항의 약수를 생각해. 뭐가 있냐, 약수들이. 이런 애들이 있죠? 어. 그럼 대충 한번 봐봐. 1이 딱 와야 돼. 응? 뭘로 볼까? 마이너스 1 같은 거 한번 볼까? 마이너스 1 딱 넣어봤더니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인데 요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2이니까 0인데 0 안 되잖아, 그치? 맞지? 0이 안 돼서 좀 센스가 없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냥. 자, 미안해요. 자, 이렇게 합시다. 마이너스 X. 그럼 자,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는 순간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마마 1이니까 얘는 플러스 1이 되니까 이렇게 같아지고, 마이너스 1 제곱해도 어차피 1이니까 마이너스 2 해서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무조건 0이 됐다는 뜻은, 이 알파베타 감마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뜻이야. 즉, 얘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었던 거니까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게 됐다라는 뜻이야. 그럼 나머지는 뭐겠어? 당연히 3차식에서 2차식이니까 1차식 하나 뺐으니까 이건 뭔가 2차식이 나왔을 거라는 거지. 좀 어렵지, 그치? 그럼 2차식을 어떻게 찾느냐? 분명히 얘는 2차식일 거라고. 분명히 2차식이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애를 가질 거라고. 응? 앞에가 1인 건 알겠지? x3승이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네. x제곱 플러스 뭐 px 플러스 q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얘를 찾으면 돼. 근데 이걸 찾는 방법이 바로 조립제법이라든가 조립제법. 조립제법. 자, 알려드릴게요. 조립제법.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여기 있는 숫자를 갖다가 3차 방정식이 앞에 있는 숫자 개수를 쭉 써주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 마이, 마일, 2가 되는 거지. 그대로 써. 이렇게. 오케이?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없었어. 그럼 뭘 써줘야 돼? 마이너스 2 다음에 2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0 없는 거니까 0인 거라고. 0을 써줘야 돼. 그거 주의사항입니다. 알겠죠? 없으면 0을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놓고 내가 대입해서 0이 됐던 애를 여기다 딱 써주는 거야. 그리고 자, 위에서 그대로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써주는 거야. 마이너스 더해. 몇이야? 마이너스 3. 곱하면 몇이야? 3. 더하면 몇이야? 2. 이렇게 해서 0이 나오지. 자, 앞에 원래 썼던 수는 실제로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였는데 x 빼기 1이라는 애를 뺀 나머지, 즉 x 빼 x 다시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근을 가진, 즉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뺀 나머지 2차식의 개수가 이렇게 됐다는 뜻이야. 이게 뭐야? 그러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끝났죠. 이제 애가 0 되는 애를 찾는 건 너무 쉽단 말이야. 왜? 우리에게는 전략이 있었거든. 2차 방정식 어떻게 한다고? 인수분해하거나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 오케이? 근데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자,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2차식은 인수분해가 쉽단 말이야. 어떻게? 1, 1,
이 1인데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럼 최종적으로 요 3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죠. 그럼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아하, 마이너스 1, 2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4차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4차 방정식 어렵겠지. 그러니까 하나 풀고 찾아서 넣고 다시 3차가 되니까 그거 다시 한번 또 찾아야 돼. 그 말은 잘 안 나온다는 거야. 잘 안 된다. 3차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된대요.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방정식이 또 있어요. 이제 치환 같은 걸 해서 푸는 방정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그냥 얘기하도록. 여기서는 또 예를 들어 설명하다면 너무 스케일이 커지고 여러분 막 졸린데 안 그래도 더 힘들어지니까 실전 문제를 보면서 그때 얘기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부등식에서 만나도록 합시다.